안녕하세요. 자취아재 TV의 자취아재입니다. 저번 시간에는 일본 요리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. 오늘은 서양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서양 요리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프랑스 요리와 이탈리아 요리가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프랑스 요리에서의 스킬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. 서양 요리의 경우 요리 기법이나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지만 한식이나 일식 등을 해도 응용이 조금 가능한 요리 스킬을 소개해야 할까 합니다. 오늘 첫 번째 소개할 테크닉은 데글라세입니다. 고기나 생선 등을 구울 때 열에 의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데요. 마이야르 반응은 고기 표면뿐 아니라 누룽지처럼 바닥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. 바닥에 생긴 육즙 자국을 물이나 와인으로 용해하는 작업을 데글라세라고 합니다. 주로 소스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며 실제 업장에서는 고기를 굽고 구운 팬에 와인과 스톡을 넣어서 소스를 만들기도 합니다. 쉽게 생각하시면 죽 끓일 때 밥을 볶아서 끓이는 거와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일반 코팅팬보다는 코팅이 되지 않는 팬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집에서 고기를 구우실 때 고기를 굽고 난 후 기름을 꼭 제거하고 스톡이나 와인을 넣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소개해드릴 테크닉은 플람베입니다. 요리하는 중간이나 마무리에 와인, 브랜디, 럼 같은 도수 높은 술을 넣고 불을 붙이는 것을 플람베라고 합니다. 불을 붙임으로써 알코올은 날아가고 술의 향과 풍미는 요리에 스며드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참고로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와인의 경우 알코올에 의한 플람베 효과보다는 물과 기름이 만나면서 나는 플람베 효과에 가깝습니다. 가정에서 요리하실 때 불맛을 내려고 무조건 센 불에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. 그것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요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세 번째 소개해드릴 테크닉은 아로제입니다. 아로제란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구운 기름이나 버터를 고기에 뿌려주는 것을 아로제라고 합니다. 아로제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. 고기를 구울 때 각종 허브나 버터 등을 넣어서 굽는데요. 이렇게 기름의 녹은 맛을 재료에 끼얹어주면 고기에 그 맛이 스며드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고기 전체에 열을 골고루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. 고기를 구울 때 갑자기 많은 열보다는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열이 좋거든요. 그래서 오븐기에 넣지 않아도 부드럽게 고기를 구울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요리의 건조를 막아줍니다. 고기를 구울 때 바닥면은 기름이 많지만 윗면의 경우 건조하기 쉽거든요. 그래서 기름으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알아보았는데요.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는 자취아재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